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팜플렛의 안에 셋째 날 말씀이 적혀 있고 또 위에 또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3장 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추우신 날씨인데도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날 우리 상처의 회복,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다 떠나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오랫동안 손이 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는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죠.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근육이 마비된 것을 말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사용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절망과 포기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손 마른 사람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이렇게 비교해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볼품이 없던 그 당시의 식물이었습니다. 그나마 상한 갈대는 벌레가 먹어서 더 이상 쓸짝이 없는 그러한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꺼져가는 이러한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과 꺼져가는 등불 또 상한 갈대를 연관시켜서 마태복음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만이 아닌 인간의 연약한 상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간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또 끄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도 우리가 손 마른 사람과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상태, 이거의 존재함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상한 갈대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려고 하면은 힘이 많이 들어요. 또 지금의 상태는 오래전부터 손을 내밀어 보려고 했지만은 완전히 기능이 상실이 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날 놀리려고 하나? 아, 별 미친 사람다 보겠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럼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발버둥 쳐봤지만은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을 믿고 내가 손을 내미는 거, 이게 이제 결단이에요. 오늘 믿음의 결단은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인간의 생각이냐, 오늘 주님을 믿고 내가 결단하느냐, 여기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떠나게 된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 이 사람은 경험에서부터 얻은 부정적인 자세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졌던 부정적인 것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주님께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긍정적인 자세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정탐꾼 12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 주목해야 될 것은 12사람이 똑같은 장소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0사람은 부정적인 자세를 가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성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경험에서 오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본 땅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전에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손 마른 사람도 아마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들었던지 아마 현장에서 보았던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믿게 되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고 오늘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마른 손, 움직이지 않는 손을 내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상하고 마른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질, 건강, 자녀, 직장, 인간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고정관념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능력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를 믿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더 좋은 것을 또 거룩한 것을 향하여 모험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게 됐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으니까 도저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신뢰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경험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민 사람과 이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손을 내밀자 손이 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믿음은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리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믿음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앞에 섰어요. 강물이 넘실넘실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너다가는 익사하기 딱 알맞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물을 밟으라고 그럴 때 순종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게 될 때에 요단의 물이 쫙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 생활을 회복하리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을 주시면 봉사합니다. 물질을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은 요단강이 갈라지면 제가 법궤를 메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서는 거꾸로예요. 오늘 믿고 순종하고 봉사하면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조, 우리가 돈을 벌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싸울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으로부터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금방 쳐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여리고성의 전투에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안의 소대병력만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남자들이 몸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열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면서 소리를 치니 성벽이 우르르 내리게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 출신이에요. 오합지졸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비록 강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손마른 환자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첫 구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은 소망의 현재형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미래형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와 소망은 얽혀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고 이건 잘 여러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링컨의 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지금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이 절반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그냥 철제만 이렇게 앙상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링컨은 극심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국회의사당을 짓는 것과 자유여신상의 공사를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분은 민주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고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꿈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에 국회의사당과 자유의 여신상이 완전히 다 완성이 되어서 낙선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링컨에게는 민주와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고한 믿음의 바탕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치열한 전투에서도 민주의 상징인 국회의사당과 자유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완성하려는 확고한 링컨의 믿음이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링컨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에요. 소망은 또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얽혀져서 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년에 우리의 모든 꿈도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참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또 우리의 모든 사업을 위한 것,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또한 건강과 자녀의 축복,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오늘 링컨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믿음으로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주라고 하는 거, 자유라고 하는 거,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소박한 꿈이었어요. 좀 뭐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열납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예요. 지금도 그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해요. 그죠? 뭘 바랄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야 되죠. 그리고 이 교회가 무슨 큰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교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큰 꿈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게 살게 하는 거, 내 자녀들 하나님께 바로 설게 사는 이런 꿈, 이 소박한 꿈이지만은 이 꿈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마른 손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문제가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꿈꾸며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소박한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경험을 보지 말고 내 생각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때 못하실 일이 없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 내년도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도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번 2015년 16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아버지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도 있은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것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도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도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의 문제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부족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아버지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형편 아버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회복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